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리사 리입니다. 이번 비디오 블로그의 첫 번째 주제는요, 불법 이민입니다. 불법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죠. 최근 인간 밀수업자들은 뉴질랜드에 많은 불법 이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 밀수업자와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불법 이민을 뿌리 뽑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혜택과 보상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호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이민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난민 쿼터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고하지만 공정합니다. 진짜 난민이 되어야 할 사람 대신 불법으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번 달에 발표될 예산입니다, 여러분. 이번 예산은 정부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고 나라의 부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제로 베이스 예산입니다. 국민당은 집권 이후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정부 재정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이후 처음으로 2014-15 회계 연도에 반드시 흑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첫째는 나라 살림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경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이스트 처치를 재건하는 일이지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버젯 201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